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쏟아지며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해 반발하며 불복운동까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역의 원칙은 제각기이고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요구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어제 오늘 여당을 중심으로 내놓은 방법이라고는 참으로 진정성이 결여된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팀을 만들어 기업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겠다.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사탕발리 같은 소리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참다 못해 방역수칙도 거부하겠다며 집단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 여당은 지금의 위선적인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임금을 줄일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국회도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슈퍼 본예산 약 555조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본예산은 약 43조가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당초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야당의 요구로 겨우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해놓고 3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온갖 생색은 자신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보다 긴급한 국정 현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공공부문의 임금을 삭감하고 올해 책정된 13조 원의 그린 뉴딜 예산 가운데 검증이 부실한 전시성 사업은 삭감해야 합니다. 27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지원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알바만 양산하는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피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홍보성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십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실 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업에게 이익공유라는 명분으로 반강제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욱박지르지 말고 정부부터 국민 앞에 양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호들갑을 떠는 일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 개정법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당에서 내놓은 특별법의 준안은 야당 의원들의 법안이 상임위에 줄줄이 계류되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념을 위한 법안들은 야당을 짓밟아가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민생 법안들은 외면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에 가능한 희책은 감춘 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렴치한 정치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법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만들기 전에 무엇이 우선인지 양심을 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생을 정치적 득실로 따지는 정치를 외면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악화된 언론과 여론과 반정부 불복운동이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워야 할 것은 말만 앞세우는 정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헌법 23조에는 영업 제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률로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현 가능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야당도 법안은 물론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